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렐리스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단다다 내 고양이를 카툰 스타일 게임 에셋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고양이 캐릭터를 트렐리스에 넣어서 출력하도록 합니다. 트렐리스 설치 관련 영상은 이전에 공유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델을 GLP 포맷으로 추출합니다. 블렌더에서 GLP 포맷을 불러옵니다. UV와 폴리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AI가 폴리곤을 잘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UV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게임 에셋으로 사용하려면 면 정리가 필요하니 리포폴로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폴로지는 폴리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블렌더 초보자라 작업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니 대략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맥스로 작업을 진행했다면 아마도 2시간이면 끝났을 것 같은데 블렌더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런 간단한 캐릭터는 리포폴로지보다는 직접 모델링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형태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트렐리스를 활용해 모델링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D 툴은 블렌더라 마야나 맥스나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3ds Max나 Maya에서는 JLP 포맷을 직접 지원하지 않으므로 블렌더를 활용해 OBJ나 FBS 포맷으로 변환한 후 작업하시면 됩니다. 리포폴로지 작업 시 부위별로 분리하여 진행하시면 작업이 한결 수월합니다. 이런 모델은 좌우가 대칭이므로 한쪽만 제작하는 것이 작업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트레비스가 생성한 꼬리는 원래 고양이 캐릭터의 꼬리와 달라서 이 부분은 새로 제작했습니다. 간단한 목걸이의 경우 리프 폴로지보다는 그와 실린더를 이용해 제작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제 모델링이 얼추 완성되었으니 UV를 수정해줍니다. 유브이를 알아보기 편하게 잘 정렬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베이크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정상 속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크할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텍스처를 설정해야 합니다. 뉴를 눌러서 베이크될 이미지의 해상도를 설정해줍니다. 원본 고양이를 동일한 위치에 맞춰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본 고양이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베이크될 고양이를 추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의 렌더 항목으로 들어가서 렌더 엔저를 사이케이즈로 변경합니다. 디바이스는 본인의 GPU 성능에 따라 CPU나 GPU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베이커 항목으로 내려가서 단순히 텍스처를 렌더링해야 하므로 디퓨스를 선택합니다. 컬러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모두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티드 투 액티브를 눌러서 원본 캐릭터가 베이클의 캐릭터에 버프 씌울 수 있도록 거리를 설정해줍니다.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렌더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이클을 눌러줍니다. 텍스처가 제대로 입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빼먹어서 다시 베이크합니다. 텍스처를 수정해줍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프빅스 퍼매드로 모델을 내보내고 유닛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카툰 쉐이더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트레리스를 이용하여 게임 에셋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트레리스를 자유 활용하면 훌륭한 게임 제작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이트였습니다.